일단 상당히 어려울 거란 생각을 했는데 사실 1, 2경기 다좀 유리한 부분까지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져서 좀 아쉬운 것 같아요. 상당히 예상보다는 할 만한 경기가 나왔다고 생각했는데 져서 좀더 아쉬운 것 같습니다. 네, 1, 2세트 다 약간 유리했던 상황도 있었고 그 점을 잘 살려서 이득도 많이 봤었었는데 그거를 계속 살리지 못한 게좀 되게 아쉽습니다. 일단 오늘은 사실 저희가 준비한 대로만 했어요. 준비한 대로만 해서 또 그렇게 경기가 나왔고 벤픽도 그렇게까지 나왔는데 유리한 부분까지 간 다음부터는 또 이제 항상 피드백 때 나오던 좀 실수들이 연달아 나오면서 좀진것 같아서 긍정적인 면도 봤고 원래 나오던 좀 실수라고 해야 되지 실수가 가끔 나와야 실수라고 할수 있는데 실력이라고 하겠습니다. 실력적으로 조금 그 이후에 부족했던 게 되게 아쉬운 것 같아요. 생각보다 많이 할 만한 구석이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1, 2경기 전부 다좀 약간 허무하게 진 것도 있는 것 같아가지고 그런 점이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. 연습할 때도 이제 나오잖아요. 그럼 뭐 말씀하신 뭐 감독님 말씀하시면 실수인 그런 것들이 이제 나오는데 그런 부분에 저희가 이제 대회도 똑같이 이어진다고 생각해서 결국엔 이거를 좀 나아지게 되려면 이제 연습 때부터 천천히 다 저희가 최대한 실수 안 하게 정해진 대로 잘 하면서 틀을 좀잘 잡아야 될것 같아요. 이 경기 3랩 때 이제 그냥 집을 누르면 프리하게 집턴이 나오는데 그래서 지도집 사오고 하면 저희가 너무 유리한 상황인데 거기서 이제 집을 안 누르고 라인전 지속하는 게 마이크가 집을 눌렀거든요. 근데 이제 바텀이 얼굴을 보여줘서 집을 끊고 바텀 다이브로 이어져요. 거기서부터 사실 게임이 그렇게 되면 안 되는데 저희가 훨씬 유리한 상황이었는데 그 턴을 좀 근데 이게 연습 때도 계속 나와서 좀제 입장에서 많이 힘든 분인 것 같습니다. 1경기 같은 경우는 저희가 바텀 조합이 이제 세세 조합이라서 딜을 채울 수 있는 챔피언을 찾다 보니까 연습 과정에서 이제 나쁘지 않았어서 한 거고요. 2경기 같은 경우는 좀 자신감 있게 한것 같아요. 다른 쪽 라인 픽들이 다 괜찮아서 그래서 자신감 있게 좀 뽑은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또 본인이 좀 공격적인 픽을 좋아하는 것도 맞는 것 같아요. 일단 되게 당연한 것들이 안 된다는 게 저는 크다고 생각하거든요. 저희 뭐, 다 얘기된 부분에서 이제 사고가 난다거나, 그런 것들이 좀안 나와야지 DRX전을 좀 저는 할 만하다고 생각하고 있고, 그래도 긍정적인 점은 오늘은 자꾸 뭘 하려고 시도를 많이 한것 같아요, 선수들이. 그 점은 좀잘한것 같고, 그리고 요즘에는 또 연습하는 거 보면 아주 조금씩은, 뭐 아직 못하긴 하지만, 아주 조금씩은 좋아지고 있다는 생각은 조금 들어서, 그 점에 기대어서 좀 DRX전 잘 준비하면 이길 수 있지 않을까. 말씀하신 대로 저희는 일단 어떻게 됐든 간에 1승을 빨리 하는 게 팀에 좀 크게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. 오늘 지긴 했지만 선수들 좀 그래도 준비한 대로 하려고 최대한 노력한 것 같고 오늘 졌다고 별로 사실 생각보다 솔직히 잘했어. 생각보다 잘했다고 생각해서 다음 경기 DRX전 잘 준비해서 했으면 좋겠고 항상 응원해주시는 팬분들한테 이제 빨리 승리를 하고 싶은데 승리를 못해서 좀 죄송한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. 다음 DRX전 때는 꼭 첫승을 거둬서 이제 팬분들한테 이제 승리를 좀 보답할 수 있도록 저희 다 같이 열심히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